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예. 그, 그래서 원 서비스랑 이제 포트폴리오 비즈니스의 어떤 다른 점을 이제 정의하고는 이제 다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좀 어떤, 지금 모여 계신 분들이나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VC들이나 예, 그쪽에서 이제 많이 좀 집중하시는 거 원 서비스 쪽에 집중을 하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포트폴리오 쪽으로 지금 비즈니스를 꾸려가는 게 글로벌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모바일 네이티브로 이제 많이 기사가 나가는 거나 예견이 나오는 거나 이제 모바일 네이티브로 페이스북, 이제 보면 한국의 마크 주커버그가 누가 될 것이냐, 한국의 트위터는 언제 나올 것이냐, 그 페이스북, 트위터, 포스퀘어 이 다음 무엇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실질적으로는 사실 저는 잠재적으로는 모바일 네이티브로는 페이스북 같은 서비스가 나오기보다는 넥슨이나 진가처럼 훌륭한 포트폴리오와 훌륭한 콘텐츠를 핵심 역량에 기반해서 가져가는 이런 어떤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앱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나오는 신규 서비스가 왜 이제 좀 어려운가, 왜 지속 가능성을 가져가기 어려운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그러니까 바로바로 돈을 비즈니스 그 한 명한테 팔 때마다 돈을 버는 비즈니스랑 달리 그 IT 쪽은 모객 위주의 서비스지 않습니까? 트래픽을 모으고 그 트래픽을 유의미하게 수익으로 창출을 낸다는 거죠. 처음에 트래픽을 모으고 그 다음에 그 처음에 모은 사용자들을 훌륭하게 잘 보존해서 모니타이징하고 이 1년의 과정에 있어서 플랫폼화를 시도하여 이거를 큰 비즈니스로 만든다는 게 대부분의 모바일과 웹 서비스가 가지는 기본적인 프레임이죠. 네,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바일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모바일적으로 지금 신작 나오면 기사 쓰기 바쁘고 기사 나오고 하나 내서 그냥 가볍게 이제 SNS라든지 그리고 미디어 통해서 보도자료 몇 분 뿌려지면 실은 아이템만 괜찮다면 그리고 제품력만 괜찮으면 실적으로 앱스토어에서 그 상위권 순위에 드는 건 지금으로서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는 신작이 없던 점에서 훨씬 쉬워졌고요. 근데 리텐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건 포스케어의 UV 수치입니다. 이게 처음에 늘었다 줄었다 이게 저 처음에 는 게 트래픽 부분은 아니고요. 이미 상당히 지금 주목받는 서비스 있던 시절에 이제 한 달 단위로 캡처를 한 건데 지금 거의 한 반에 가깝게 지금 UV가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이게 바로 그 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필수적인 앱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가치를 사용자한테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UV가 떨어지고 있다는 말은 무엇이냐? 그 새로운 가치를 사용자한테 전달하고 나서 그 새로운 가치를 계속해서 사용자한테 좀 더 발전된 가치를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바꿔보면 필수적인 앱들은 하루에 지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어떤 분수가 대부분이 24시간을 통을 내보면 30분을 쓴다고 합니다. 30분 중에 대부분 필수 앱들이 20분을 가져갑니다. 근데 필수적이지 않은 앱들은 나머지 그 10분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필수적이지 않은 앱들, 후발주자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와 이제 SNS 같은 경우에 저희가 트래킹해본 바로는 초반에 어떤 이슈화가 되고 순위가 오를 때 기록했던 다운로드 건수와 가입자에 비해서 일정 시기가 지나고 나면 UV 레이팅은 10%밖에 기록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리텐션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좀 가장 기죽고 많이 고민하는 게 이제 머니타이징 부분인데요. 그 모객 위주 서비스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수익을 얼마를 볼 수 있느냐인데, 요새 이제 그래도 그 저는 지금 글로벌하게 봐서 모바일 네이티브 서비스로 트래픽 창출하고 리텐션하고 돈을 실제로 벌고 있는 사업자가 없습니다. 많이 벌고 있는 사업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많이 버는 건 사실 사람 기준에 따라 다르겠죠. 뭐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 나와도 비즈니스가 가능하고 그건 나한테 큰 비즈니스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저는 이제 근데 어디까지나 현실점에서 한국에서 모바일 네이티브를 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처럼 큰 서비스로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기준에서 이제 입각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글로벌하게 머니타이징에 성공한 모바일 네이티브 사례는 없습니다. 일단 뭐 포스케어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일단 포스케어가 지금 가져가고 있는 BM은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들한테 과금을 함으로써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이 마케팅을 할 수 있게끔 뭐 스타벅스에 가서 체크인을 하면 그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를 50% 할인해 준다든가 해준다든가 이제 이런 면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가장 IT 서비스에 있어서 진보적이라는 미국도 그렇게까지 확산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외신 기사들을 많이 찾아보면 포스케어가
많이 늘고 투자도 많이 받고 굉장히 긍정적인 모바일 네이티브 서비스란 건 알겠는데 수익 창출을 못하고 있다 라고 해서 최근 포스케어의 가장 큰 고민은 이제 그래도 투자를 한 번 더 받아서 IPO까지 끌고 갈 것인가, 수익 창출의 어떤 수단을 만들어서, 그게 아니면 매각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어떤 굉장히 그 심오한 리뷰로 여러 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그들은 결과적으로는 IPO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선택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성공 사례로 생각하시는 포스케어 또한 돈을 벌고 있지 못합니다. 일단 예, 그 돈을 못 버는 이유는 하나는 이제 사실 그 어떤 유료 앱을 판매를 한다던가 이제 사용자한테 과금하는 방식 제외하고 서비스로서 목액 위주의 서비스로서 봤을 때는 그 사업자한테 돈을 받는 방식이 가장 그 합리적인데 이런 부분이 사업자한테 아직까지 확신을 주고 있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용자 입장에서 뭔가 제휴를 통해서 유료화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빠미치 안에 있는 그 연인들의 어떤 최대 고민인 우리 오늘 뭐 할까를 해결하기 위한 그 티켓몬스터 BM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 모바일상에서 원샷으로 이제 결제까지 가능합니다. 따로 PC에 접속할 필요 없이요. 근데 저희가 모은 데이터상에 따르면 이런 식의 티켓몬스터 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웹사이트가 있는데 저희가 그 웹사이트에 비해서 저희를 통한 티켓몬스터 딜 PV는 10배에서 20배 정도가 더 나는데요. 저희가 그들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결제까지 이끌어오는 비율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 거를 통해 실컷 보고서 티켓몬스터 웹사이트에 가가지고 이제 산다는 건데요. 예. 모바일에 대해서 이제 돈을 기꺼이 내고자 하는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안 되고 있다는 점도 어떤 머니타이징을 힘들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그 원 서비스가 이제 지속 가능성을 좀 띄기 힘든 이유는 아까 예,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좀 지속 가능한 그래도 모바일 서비스를 이제 기대를 하고 그걸 위해서 사업을 전개를 하려면 그나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거나 어떤 모바일 사업을 어떤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생각하신 분이라면은 그 현실적으로 어떤 페이스북 같은 원 서비스를 가져가서 어떤 사용자가 모바일의 가치가 이제 사업자한테 전달이 되고 이게 훌륭히 머니타이징 되고 리텐션 또한 가능한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라면은 물론 페이스북 같은 서비스를 노리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저는 그 기업의 어떤 미션과 그리고 핵심 역량에 따라서 지금과 같이 그 포트폴리오 위주의 기업이 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결정은 일단 기업의 비전이랑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자기 자신 그리고 자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객관적인 추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아이템이 그 시장 추정을 해봤는데 오빠미찌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렇게까지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오빠미찌의 조건은 커플이고요. 커플이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그 커플이 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오빠미찌처럼 위치 추적을 한다는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구애받지 않는 상태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사는 많이 나갔고 호기심 때문에 다운로드는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장이 지금 저희 회사가 지금 17명인데 그 17명을 제가 2, 3년 동안 회사를 이끌 만큼 이 서비스에 기대를 할 수 있느냐 보면은 제 대답은 노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객관적 시장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핵심 역량이 뭔가 개발력이나 그 기획력이냐,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산출해낼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면은 하나의 서비스에 대해서 운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냐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냐에 대해서, 이런 세 번째 기준에서 두 가지 타입의 비즈니스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거듭해서 강조드리지만은 지금 포트폴리오 위주 비즈니스를 가져가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사가 더 많고, 그리고 이들은 원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보다도 훨씬 더 그쪽에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쪽으로 해도 충분히 비즈니스가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예, 그리고 예, 그럼 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원 서비스로 정체성을 정하셨다 그러면은 아주 기본적인 노하우 몇 개를 알려드리자면 그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나 다음과 같은 다운로드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PR을 할 때 가파른 상승 곡선을 띄우다가
어떤 순위상에서 누락이 되고 나면 목표했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용자들한테 다운로드를 일정적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원 서비스를 처음에 냈을 때 중요한 거는 초기 런칭했을 때 얼마나 가파르게 이 다운로드 수를 초기에 빡 올릴 수 있느냐랑,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서비스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신규 사용자들을 얼마나 잘 늘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 접근값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예,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면 일단 원 서비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처음에 트래픽이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차차 모아가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뭐 그런 점도 뭐 틀린 의견은 아닙니다. 근데 모바일에서 처음에 트래픽을 모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많이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트래픽 모아서 이제 나쁠 게 없고요. 그 처음에 모바일에서 트래픽을 모을 때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SNS나 매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모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게 되면 이제 마케팅비가 많이 들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원 서비스 역시 어떤 초반에 그 트래픽을 가져가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봤을 때 UV 레이팅이 이 서비스 UV 레이팅이 한 30%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초기에 사용자를 만 명 모으는 것과 10만 명을 모으는 건 나중에 몇 명의 이제 가입자를 가져가는 것과 이제 바로 절대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예시는 지금 하이데어라는 예시를 좀 드려드리고 싶습니다. 하이데어라는 서비스는 아이폰에서 이미 후즈웨어가 있었고 안드로이드에서 유사 어플리케이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훌륭하게 서비스를 꾸려나가고 있는 이제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초반 트래픽의 수혜를 많이 본 케이스로 보여집니다. 처음에 어떤 티스토어의 가입자가 작년에 갤럭시 S가 나오고 폭발적으로 늘고 있을 때 훌륭하게 그때 같이 코마케팅을 하면서 가입자를 많이 모을 수가 있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많은 사용자를 리텐션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원 서비스 리텐션 같은 경우에는 그 저는 어떤 UV 레이팅이라는 게 그 사후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사전에 기획이 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출시 직후의 목표 마케팅 지표는 다운로드 숫자로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카카오톡이 대단한 점은 제가 봤을 때는 천만 다운로드라는 점보다는 그 천만 중에 90%를 UV로 이제 리텐션을 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실은 이슈 일으키고 그러면 다운로드 숫자 높이는 건 시간만 있으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일단 원 서비스를 계획을 하실 때는 이 UV를 얼마나 확률적으로 잘 가져가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그 필수 앱들이 아닌 앱들 같은 경우에는 이 UV 레이팅을 올리기 위해서 그 많이 쓰고 있는 개념이 아까 LG U 플러스 성무님께서 이제 해주셨던데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개념은 뭐 모든 서비스를 게이머하여서 그 서비스에 중독시킨다라는 말인데 뭐 지금의 경우에 이제 바꿔보면은 뭐 UV 레이팅을 유지를 많이 해야 되고 가능한 높이 해야 되고 이거는 미리 기획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하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이지만 외국에서는 많이 하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어떤 UV 레이팅을 높게 가져가는 데 있어서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리텐션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 기존의 서비스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자기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처음에 잘 들어간 어떤 소비자 세그멘트를 통해서 그 소비자 세그멘트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 세그멘트에서 우리 앱을 쓸 수 있고 다른 앱도 쓸 수 있는데 우리 앱을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 이유를 늘려주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가령 오빠미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저께 기사가 나온 대로 저희가 이제 해본 바로는 이제 커플 대상으로 해서 좀 올커버 해가자 라는 면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네. 다음에 머니타이징입니다. 머니타이징에서 이제 지금 주로 좀 가장 그래도 그나마 제일 잘하고 있는 곳이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예. 가장 이제 확실한 머니타이징 사례인 것 같고요. 일단은 머니타이징을 할 때 그 BM을 심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 UI에 없었던 모바일 광고가 확 붙어버린다던가 아니면 느닷없이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쓸 수 없게 되면서 부분유료화 되어버린다던가 혹은 가장 좀 이제 단기적 저는 근시안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뭐 출시 후 한 달 동안은 무료로 제공을 하다가 제품 말고 서비스요 한 달 후에 유료로 전환하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결코 자연스러운 BM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분명히 좀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유저 빌링이 돼야 되는데 사업자 빌링을 생각하신 경우에는 사실 영업력이 관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쿠폰 모아라든지 이제 뒤에 있는 배달통 대표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그 유저 빌링이라는 거는 그 사용자한테 자연스럽게 BM을 넣는데 그 BM을 넣고 나서 굉장히 그 사용자가 이 돈을 기꺼이 낼 수 있게 자연스럽게 기뻐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요. 사례를 들자면 역시 카카오톡 선물하기.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이제 전 기획자인데 기획자 입장에서 되게 놀랐던 거는 KT 기프티콘 들어가 보면은 되게 많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카카오톡에서 우선적으로 노출되는 기프티콘 같은 경우에는 딱 이게 가볍게 친구한테 선물하기 좋은, 가볍게 휴대폰 결제하기 좋은 이런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가 그 위룰의 모조. 예. 10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친구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게임인데 모조라는 걸 구입을 함으로 해서 이제 게임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즐길 수 있는 사용자 경험을 이제 좀 더 이제 주게 되는 예, 그런 케이스가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이제 포트폴리오 비즈니스입니다. 이제 이런 이 개념 자체는 이제 사실 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나와 있는 논문도 몇 개 없고 어떤 사업자들도 이제 간만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포트폴리오 위주로 비즈니스를 가져가겠다 마음을 먹으시면 제 생각에는 일관성 없게 애플리케이션을 찍어내시는 것보다는 테마를 가져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지금 엔지모코, 예, 이 기업 다 아시죠? 위룰과 위시티를 만든 기업이죠. 그리고 루비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앵그리버드로 지금 네, 뽕을 빼먹고 있는 기업이고요. 예. 그리고 포도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달에 이슈가 많이 됐었죠. 예, 교육용 콘텐츠 기업입니다. 예, 그 언뜻 보면 애플리케이션을 막 찍어내고 그런다는 게 아이디어가 샘솟는 대로 찍어내고 거기서 광고 수익을 얻고 그 광고 수익으로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포트폴리오 자체를 서비스로 생각하시고 그걸 비즈니스로 생각하셔도 충분히 큰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포트폴리오의 어떤 테마를 분명히 잡아놓잖아요. 그러면은 저 기업은 LBS만 하는 기업, 저 기업은 증강현실 전문 기업. 일단 이렇게만 돼도 어떤 기술적인 프리미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컨텐츠상 보더라도 저 기업은 연예인 컨텐츠 전문 기업, 저 기업은 그 주소록 전문 기업, 그리고 뭐 게임 위주, 네, 게임이 이제 제일 확실하죠. 그럴 때 실제로 다섯 개 서비스가 있다 치고 각 서비스가 100만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 그 회사의 가치가 500만 달러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회사는 1,5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런 식으로 밸류에이션 된 거는 이제 좀 그 아직까지 사례가 없긴 한데요. 분명히 테마를 가지고 있는 거는 그 500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다섯 가지 서비스들의 사용자들의 구성이 무언가 시너지를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그 기업의 가치가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테마라는 건 어디까지나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시장상에서 주목받는 시장상에 주목받는 기술들 많지 않습니까? 뭐 LBS, 증강현실, QR코드 이런 것보다는 저는 5년, 10년 동안 모바일에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그러니까 모바일의 게임빌, 모바일의 컴투스 같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바라는 트렌드보다는 우리가 진짜 뭘 잘할 수 있는 회사냐에 대한 어떤 고찰 핵심 역량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잡으실 때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테마를 잡으실 때는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뭐 주소록만 한다, 뭐 증강현실만 한다 이렇게 잡아서는 제 생각에는 부족한 면이 있고요. 분명히 그 내 서비스가 어떻게 시장을 먹어갈 건데 그냥 넥슨 같은 경우에는 그 NC는 게임을 되게 잘 만들고 넥슨은 비즈니스를 되게 잘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제 왜 그럴까 하고서 저도 포트폴리오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기업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하고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요. 넥슨은 NC는 게임들 하나하나가 헤비 유저들을 타겟하는 그런 어떤 기업이잖아요. 근데 넥슨 같은 경우에는 넥슨이 만든 게임들을 이렇게 잘 이어보면 한국에서 게임을 하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은 넥슨 게임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한 가치죠. 그렇게 되면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든지 어떤 그 DB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NC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업이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가져가야 되는
어떤 시장의 매트릭스를 그리시고 XY축을 그리신 다음에 우리가 그래 LBS를 가져가는데 우리는 상호간의 위치 추적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낼 겁니다. 오빠미찌라는 걸 낼 건데 그래 이거는 커플 세그멘트 대상으로 그리고 그 할아버지 어딨어를 내면서 이거는 가족 커뮤니케 가족 세그멘트를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이제 가져가는 거죠. 예.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어떤 그 중요하고요. 절대 이런 포트폴리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전에 많은 계산이 필요합니다. 많은 계산과 많은 가설과 많은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일단 XY축을 전략적 목표대로 잡으신 뒤에 그 다음에 이 원들이 서로 겹치는 일이 없어야겠죠. 서로가 이제 서로의 사용자를 뺏어오는 경우가 없어야 되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카니발라이제이션입니다.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각 원의 크기를 시장 매출 혹은 다운로드 숫자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아이디어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뭐 가령 오빠미츠 같은 경우에는 뭐 할아버지 어딨어 보다는 분명히 세그멘트가 많을 테니까 더 이렇게 늘리고 아, 되게 재밌어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예 뭐 앵그리버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 꽤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앵그리버드 오리지널과 앵그리버드 시즌 그리고 앵그리버드 리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낙서를 가만히 해보세요. 앵그리 로비오 애들이 이 게임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데 앵그리버드 사용자들은 굉장히 교묘하게 짜여진 포트폴리오 때문에 앵그리버드를 계속해서 이제 해나갈 수밖에 없고 이것들이 교묘히 세그멘트보다는 어떤 그 사람들을 이제 끌어당기는 유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끔 게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게임을 만드시건 뭘 만드시건 포트폴리오 위주로 가시려면은 이런 어떤 고찰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넥슨이라든지 PNG라든지 로레알 사례를 많이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이 포트폴리오 비즈니스는 기존 원 서비스의 운영을 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키울까 보다는 훨씬 더 경영학적으로 봤을 때, 제가 경영학과거든요. 예, 경영학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과학적이고 그리고 훨씬 더 좀 더 예측 가능한 거를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한계가 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제품을 서비스를 하고 있어야지 포트폴리오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짧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오빠미츠를 내고 나서 그 다음에 할아버지 어딨어를 내서 마케팅적 효과를 누리면서 가족도 깔게끔 하는 게 내 전략적인 목표였는데 오빠미츠 개발해서 내서 되게 잘 됐어요. 근데 할아버지 어딨어를 내려고 하니까 오빠미츠가 이미 다운로드 숫자가 줄고 UV도 되게 줄고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되게 그 난감하겠죠. 그래서 지금 주로 외국 개발사들이 많이 쓰고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콘텐츠 연계하기. 사용자로 하여금 후발 위룰이 처음 시작했지만은 나중에 들어온 스마트폰 신규 가입자가 위시티를 받더라도 위룰을 받을 수 있게끔 그 콘텐츠를 통일하는 것. 네, 저희 앱 중에 하나인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 여자친구 이외에 남자친구를 냈어요. 남자친구가 또 기사화가 잘 됐습니다. 남자친구가 다운로드 숫자가 많이 올랐겠죠. 여자친구는 당시 다운로드 숫자가 곤두박질 중이었는데 다시 많이 올랐어요. 네, 이런 시리즈물이 이제 굉장히 콘텐츠 연계하는 게 이제 굉장히 좋은 사례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연예인 사귀기로 이제 좀 돼서 이제 계속해서 시리즈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외국에서 이제 많이 두드러지고 그 지금 국내에서 되게 유명한 사업자 둘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간 통합 회원 관리 플랫폼인 플러스 플러스입니다. 요는 그런 거죠. 애플리케이션의 라이프 사이클은 줄어들어서 애플리케이션이 죽어버리더라도 그 애플리케이션을 썼던 사람들의 DB는 남는 거고 그리고 그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 가치를 더 증대해서 업데이트가 된다면 다시 한번 그들을 초대해 올 수 있을 것이다. DB만 있다면. 근데 이게 한 개발사 안에서 약 10가지의 DB가 아니라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개발사의 어플리케이션 400개에서 나오는 DB라면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어떤 기본적인 발상이고요. 네, 이런 발상은 지금 그래서 국내에 있는 사업자 되게 원래부터 큰 기업이었던 두 곳에서 진행 중이고 그리고 저희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좀 그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 저는 글로벌하게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앱 개발사 중에서 가장 진보적으로 잘하고 있는 곳은 바닐라 브리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바닐라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저하게 미국 위주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을 때고요. 사용자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사용자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일관성을 쓰고 있는데, 참 이게 아이건이라는 어플리케이션 다들 아시죠? 네, 아이폰에서 이제 총이 뜨고 그걸로 이제 여러 가지 총을 이제 실제로 쏘는 것처럼 이제 느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인데, 참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만약에 그 애플리케이션을 냈으면 그 애플리케이션의 수명을 두 달 이상 늘렸을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애플리케이션 안에 뭐 부분 유료화로 새로운 총을 구입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낸 거는 어떤 현세의 그 총들, 베레타 뭐 등등등인데, 중세 시대의 총들을 모아놓은 아이건을 낸다던가, 미래의 레일건 같은 모아둔 이제 아이건을 낸다던가, DB와 컨텐츠 연계를 통해서 이 아이건 시리즈로 1년이 넘게끔 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을 한 거죠. 굉장히 훌륭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바닐라 브리즈로 검색을 해보시면 뉴스에서 이제 그 구체적인 매출액이나 이런 걸 밝히신 것 같던데, 네. 예, 그런 거 보면은 좀, 네, 많이 좀 희망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끝났네요. 네. 네. 네, 전달해야 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제가 말이 원체 빨라서, 네, 죄송합니다. 네, 올 한 해도 작년처럼 실험적이고 좀 이슈될 수 있는 아이디어로, 네, 좀 많이 여러분들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